자, 이번 강의 페이지 220페이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취소권의 행사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이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3번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2번 채권자 취소권이고요. 요거의 답이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했어요. 자,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으로서 추인권이 있고요. 추인했다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겠죠. 따라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추인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가 있는데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후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추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제외되는 경우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수 있는 거 뭐죠? 법정 대리인이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즉 본인이 여전히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고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2번 당사자가 무효인 말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인 것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3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 차원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게 되는데 선의자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의자라면 전부죠. 예외는 뭔가요?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상환하면 되므로 4번 악의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5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죠. 자, 상대방에게는 첫째, 최고권이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철회권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 상대방이라면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인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이므로 매매 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죠. 자, 추인할 수 없는 거세 가지 기억하자랬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될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취소된 법률 행위가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다음은 5번입니다. 요거죠. 자,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법정 대리는 제외된다.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재산법상 법률관계에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일단 1번 실종선고의 취소. 자, 이게 뭔가요? 생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실종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를 법원이 취소하게 되는데, 물론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안 죽은 것이니까 소급해서 실종선고 효과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실종선고의 취소는 뭐가 있는 거죠? 소급표가 있는 거죠.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전형적인 취소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있습니까? 소급표가 있고요. 5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 이것도 뭐죠? 유효한 걸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근데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관한 처분 허가의 취소는 취소라고 써 있지만 우리 판례는 철회로 이해하는 거죠. 따라서 처분 허가의 취소는 소급표가 없고 장래에 향하여만 그 효과가 있고요. 취소 전에 이루어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처분 행위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4번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관한 처분 허가의 취소는 소급표가 없다. 왜냐하면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네요. 자, 2번. 취소권 행사 기간인데 10년과 3년이 있죠. 자,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숫자가 나오면 숫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 앞에 말을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죠.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자,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는 제외된다. 따라서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취소가 되면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되니까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5번입니다. 자, 금반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용어 기억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따라서 강행법규를 스스로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에게는 신의 칙상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가 오늘 실컷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하는 것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은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되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인이 소멸된 후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이게 뭐죠? 법정 추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이의를 유보했다면 그때는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했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닌 거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기당했거든요. 사기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고민 중인 거죠. 근데 자꾸 사기친 놈이 전화가 자꾸 매매달라는 게 대금을 달라고 지랄거려요. 그래서 만약에 별말 없이 매매대금을 주게 되면 이행하게 되면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도 지랄거리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준다. 그렇지만 돈을 주더라도 내가 추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의를 유보하면 이의를 보류하게 되면 이행했더라도 법정 추인이 아닌 거죠.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당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해야 된다까지 문제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왜요? 착오는 위법한 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해제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착오라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일부 무효원 법리가 취소도 적용돼요. 따라서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취소할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인 경우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 때는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9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대리인도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의 대리는 시킨이라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을 팔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돼요. 따라서 자기가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임의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취소권에 관한 뭐가 필요한 거죠? 수권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뭐가 필요한 거죠? 수권이 필요한 거죠.
1번. 이미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 행위가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2번.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3번. 사기에 의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됐어요. 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그 취소기간 행사기간은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든지 아니면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됐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났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속았다는 사실을 안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추인은 누가 하냐면 취소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알 수 있는 거죠.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4번 취소할 수 있는 범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X.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자,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이의 유보가 없어야 되는 거죠. 5번. 법정 추인은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 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한 이의에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자, 법정 추인은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사기당한 사람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지만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 아닌 거죠. 사기당한 사람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지만 사기친 놈이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닌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갑이 뭐예요? 취소권이야. 갑이 하는 것은 뭐예요? 추인이고 상대방 을이 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닌 거죠. 따라서 1번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았어요. 이행의 청구를 누가 했습니까? 을이 했죠. 따라서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이 을로부터 담보 제공을 받았어요. 누가요? 갑이 받은 거죠. 추인인 거죠. 3번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1억 원을 수령했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갑 취소권자가 수령한 거죠. 추인인 거죠. 4번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갑이요. 취소권자가. 5번 갑이 을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해줬어요. 누가 이행을 했습니까? 갑이 취소권자가 했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요. 3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강박에 의해서요, 증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분이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적법하게. 근데 문제는 취소를 한 후에 또다시 추인을 했다는 점이죠. 요 추인이 무엇이냐? 요 문제.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됐다면 이제 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먼저 무효인 법률행위인 거죠. 따라서 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취소된 후에 하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인 것이고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마찬가지로 원인이 소멸된 후 취소 원인이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4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뭐로써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취소됐다면 무효인 법률의 추인이고 언제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되는 거죠. 5번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맞죠? 원칙적으로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가분적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고요. 또 그 취소된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3번이요.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12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는 뭐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X죠. 그죠? 요 시점에서 법률행위를 했고요. 요 법률행위에서 적법하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X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취소권은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언제부터 10년이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고요.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요. 5번, 무권리자 갑이 을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어요. 타인 소유물의 외입니다. 무권 대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 마음에 든다면 뭐할수 있겠어요? 추인할 수 있으니까, 을이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 효력은 을에게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자, 13번입니다. 자, 작년에는 무효와 취소에서 한 문제가 나왔죠. 최근에는 이게 무효와 취소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3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X. 왜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 유동적 유효니까.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요. 3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했다면 그는
법률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데에서 상할 책임이 있고요.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유용이라는 말은 재활용, 다시 쓴다는 거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효인 등기에 대한 유용입니다. 첫째,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요. 또 그 효과가 소급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 등기 유용을 하는 것은 가능한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 그 효과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세한 건 우리가 물권법에서 볼 건데 일단 이 부분은 가능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 그 효과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번, 4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도 맞죠. 여러분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5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 있다고 해도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라면 약속한 매매대금 줄 필요가 없고요. 매매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